반갑습니다. 연산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해 옥계 해변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온 곳이 아니고 일행들 두 분하고 해서 셋이 일단 옥계 해변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등명 해변에 가서 저희가 야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등명 해변에 가니까 전부 다 야영이 금지된 상황이라 옥계로 왔는데 옥계 역시 야영을 전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밭에 그 텐트를 설치를 못하고 저희가 주차장에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피서지 아니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아주 한가로운 그런 풍경입니다. 일찍 저녁을 일찍 먹고 밤에는 정동진 쪽으로 가서 은하수 촬영을 하든지 아마 야경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놀랬어? 아씨. 근데 뭐 이렇게 비싼 걸 샀어? 그래도 얘하고 맞추려면 이겨야 되니까 여기 자고 가서 하니까 아니죠. 짝 맞춰야 된대. 이 정도는 가져야 이거 뭐 나올 거 아니야. 품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또 무슨 좋은 지 거 좀 줘. 우리 거 저거 80m인가 되게 60m인가? 70m. 조그만 가져도 충분해. 저것도 커. 사실. 나 전번에 저거 이 짊어지고 나오니까 사람들 다치다. 그래. 나 이름표 바꿨어. 니 거 끊어졌는데 내 거라고 그러면 어떡해. 나 다 저기한다. 이름표 다 붙인다 내 거. 비행기 날개 아니어도 이 정도도 돼. 아이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 우리 코만에 3마리씩 주고 있어. 비싸게. 만 원짜리 그냥 사. 저기하다. 너 만지러 사오는 거 쓰지 마. 이거 내가 쓸게. 또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내가 쓸게, 너 쓰지 마. 아니, 오빠가 두 개 다 모아 주려고? 접대용하지. 근데 뭐. 다른 사람 줄 사람 있나 보지. 쫓아가서 있냐? 난 이거 그거 살 때, 아이씨, 괜히 인터넷 살 걸. 그치. 뭐를 살 걸? 타프. 타프, 타프. 좀 모양도 있고. 괜찮은데, 뭐. 표문이가 돼서. 생각해봐. 버리려면 항상 나한테 물어보고 버려. 내가 다, 나는 참고 있으니까. 아유, 이거 버린다고 하다 저기한다 하면. 울고 불고 안 된다고. 뭐, 나 화장실도 못 가고 안 된다고. 지키고 서 있고. 하나는 얼른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놈, 나 간 김에 그 쓰레기통 거기다 던져보려고. 이 사람 버리고도 남아요.